연방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오늘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. FDA 자문위는 모더나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안건을 심의한 뒤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미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. 네. 이로써 FDA의 승인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심사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화이자 백신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 백신이 상용화를 앞두게 됐습니다.